틀린 것만 체크를 해놓고, 그럼 이제 나중에 소위, 걸레가 된 부분, 그것만 딱 공부를 하면 주어진 시간에 하루에도 충분히 다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개념 확인 문제가 있는데, 개념 확인 문제도 공부를 합니다. 개념 확인 문제도 공부를, 역시 답 달지 말고, 답 달지 말고, 문제 다 틀린 것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개념 활용 문제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개념 활용 문제에는 이제 2점짜리 수준도 있고, 3점짜리 수준도 있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러나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여러 번 반복.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뭐 굳이 개념 활용 문제 풀지 않아도 되고, 뭐두 번째 공부할 때 정도부터 공부하면 되는데, 이 개념 활용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썼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쭉 넘겨보면 또 이제 단원 통합 문제가 어디 있을 텐데, 쭉 이제 몇 페이지를 잠깐 보냐면 66페이지. 66페이지는 사고력 확장 문제. 그래서 이제 써보는 것들, 뭐 논술 하시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막 써볼 필요는 없고, 그냥 생각해보고 그냥 답 체크하고, 그러니까 답 확인하고 뭐 이러시면 되겠고. 이제 그다음 70페이지 논구술 대비 문제가 있는데, 뭐이 부분은 우리가 논술 구술 시험 봐서 다시 대학 갈거 아니니까 그냥 생각해보고 그냥 뒤에 답 확인하고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의 왕도가 있어요, 없어요? 공부의 왕도가 있습니다. 공부의 왕도는 반복입니다. 익힐 습, 익히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가능하죠. 공부의 왕도가 없다는 말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공부 잘안 해본 사람들이. 공부의 왕도는 반복. 그리고 생물 수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왕도는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 이미 제가 왕도를 두 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반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금방 잊어버리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자기 걸 만들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꺼낼 수 있다. 이 교재를 몇 번이나 읽어야 될까? 뭐 1회독, 2회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읽어도 내용 다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